지금 약간 영상 배경이 어둡고 탁하고 노이즈도 많이 끼고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은 아이폰 14 프로 맥스로 촬영을 하고 있고 저조도에서 영상 촬영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카메라가 아니라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튼 오늘 다룰 내용은 이건 아니고요. 오늘 다룰 내용은 뭐냐면은 바로 브랜딩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통 브랜딩이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보여지는 것에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케팅이라든가 혹은 BI나 CI, 명함 이런 것들에 집중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브랜딩 전략이라는 것을 세우게 되면은 보여지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그 뒤에 숨겨진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만약에 이러한 숨겨져 있는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리고 브랜딩을 하게 되면, 브랜드를 만들게 되면은 이후에 브랜드가 굉장히 위태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볼 텐데 제가 지금 거치대나 이런 거 없이 손으로 들고 해서 굉장히 팔이 아프네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다시 카메라를 켜고 마저 남은 촬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건축과 브랜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땅을 파고 거기에 기둥을 하나씩 세워 올리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게 잘못되면 부실 공사가 되고 건물이 와장창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이 브랜딩이라는 거는 보여지는 면, 그러니까 건축에서 건물 디자인이라던가 건축 디자인 이런 외형적인 부분들을 CI나 BI 이런 것들에 빗댈 수가 있겠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보이지 않는 브랜딩 전략에 대한 내용을 땅을 파서 골격을 세우는 이러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보이지 않는 브랜딩 전략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이야기를 하려면 보이지 않는 게, 브랜딩 전략에서 보이지 않는 게 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사실 이 브랜드의 업종이나 업태 성격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지만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사항만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막으로도 표기를 이렇게 할 거고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메시지, 가치, 소비자, 제공, 경험, 목표, 비전, 포지셔닝, 타겟 이 정도가 될 수가 있겠어요. 한 7가지 정도가 되는데 요거를 그룹별로 묶어서 하나씩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메시지. 메시지는 우리가 고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브랜드, 우리 브랜드를 소비자들이 어떻게 인지하기를 원하는지 고려하면서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 가치. 가치는 우리 브랜드의 가치죠. 브랜드가 어떠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이 가치를 통해서 소비자 제공 경험을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소비자 제공 경험은 우리의 브랜드를 이용을 했을 때 소비자는 과연 어떠한 경험을 할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앞서 소개한 가치와 좀 연계를 시켜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B그룹입니다. B그룹. 목표. 목표는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예요. 이거를 단순하게 뭐 매출 증대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럼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되는가? 바로 우리 브랜드와 소비자들의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급화 전략을 내세운 브랜드라고 한다면 동전 카테고리, 상위 카테고리 내에 5% 이내 진입하는 프리미엄 브랜드, 이런 식으로 결과가 아닌 그 과정을 목표로 삼아주면 돼요. 그 다음 비전. 비전은 방금 말씀드린 목표를 바탕으로 우리 브랜드가 미래 어떤 모습이 될지 고려하면 되고요. 포지셔닝과 타겟은 목표와 비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브랜드가 시장에서 어떤 포지셔닝과 어떤 소비자를 대상으로 고려를 해서 브랜드가 만들어져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시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A그룹, B그룹 그리고 각 세부 요소들 이 외에도 고려해야 되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번 컨텐츠에서는 꼭 체크해야 하는 부분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보이는 걸 서로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제가 건축에 비교를 했잖아요. 건축에 비교를 했을 때 기둥이 이렇게 쭉 올라간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그 위에 건축물들이 이렇게 세워질 텐데 어떤 부분은 원형이 될수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직각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사선으로 꺾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보여지는 건축 디자인과 그 다음 시공 과정상 설계가 잘 매칭이 되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브랜딩도 마찬가지고 보이지 않는 브랜딩 전략과 우리가 소비자들에게 보여지는 브랜드가 서로 매칭이 잘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엮어보도록 할게요. 그룹별로 요것도 소개를 드릴 텐데 A그룹은 BI, CI, 슬로건, 로고, 홈페이지, 채널 운영 등이 될 거고요. B그룹은 마케팅, 홈페이지, 채널 운영이 될 겁니다. A그룹과 B그룹 모두 중복되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신경을 써서 조금 더 집중
집중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전략 구상과 연구 노력 없이는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게 돼서 브랜드를 운영하게 되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건물이 부실 공사로 와르르 무너지듯이 브랜드도 무너질 가능성이 커요. 또한 이렇게 브랜드를 만드는 과정에 중간중간에 이제 매출에 눈이 멀어서 턴오버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브랜드를 운영을 하는 과정 중에 처음에 세운 전략과 굉장히 많이 상이한 차이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단기적인 매출 퍼포먼스를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하고 고민해서 만든 브랜딩 전략이 와르르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인내를 하면서 처음 세웠던 전략을 가지고 꾸준하게 운영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법 및 노하우는 제가 또 다른 컨텐츠에서 언급하기로 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캐스톤 프로젝트 실무자입니다. 감사합니다.